잼민이 너 뭐 치려고 그쪽을 겨냥하고 있니? 쓰리뱅크 7번데요? 그게 쓰리쿠션 타고 노랑공 맞는다고 공이 들어가겠니? 거의 노랑공을 낼름알 타야 들어가는 공인데 당구는 있잖아 잼민아, 확률 높은 공을 선택해서 치는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수 좋죠? 진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 그러다 경영 아저씨한테 고음 맞겠다. 안녕, 용룡이 형이요. 당구는 무엇이 중요하지? 멘탈이지? 오늘은 멘탈 강화 차원에서 뽀록쟁이들이 뭔 공을 주로 치는지 한번 보고 익숙해져 보도록 하자잉. 자, 첫 번째 공. 그렇지. 빠졌다고 있나고 긁으면 안 돼. 어우따, 쎄 뻑보소잉. 익숙해지도록 하자잉. 다음. 나 환장하겄네. 몸에 뭔 M병이다냐. 갈수록 가관이네잉. 엄마. 아야, 보기만 해도 마탱이 가분다야. 이런 선수랑은 그냥 공 섞지 마라잉. 좋았어. 응? 왜 이러는 걸까요? 오케이. 오메, 어째였을까잉? 오케이. Nope, nope. 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 아웃다. 이어노요. 당구에서는 흔히 30점부터는 고수라 칭해준다. 고수가 되면 갖춰야 할 것이 실력만은 아니다. 상대가 이렇게 얼토당토 후루크를 쳐도, 게다가 공을 바꿔쳤을지라도 나도 몰랐으니 그냥 다시 바꿔치시라고 하는 그런 파수를 아껴주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가 몸을 과도하게 쓰거나 계속해서 뽀록을 쳐서 어째였을까잉? 아따, 죄송해요. 처음 12점 중 6개를 후루꾸로 쳤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져야 하고, 몸이 풀리지 않아 개판을 치고 있어도 괜찮다, 공 오면 치면 된다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고수의 품격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뭘 M병이다냐? 야. 오메, 미안합니다.